2016년 기준 경북 지역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0명으로 전체 자살률 28명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. 자살 시도자가 1년 내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16%, 가족 중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한 비율도 28%로 확인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상북도는 심각한 노인 자살을 막기 위해 이 통장이나 요양보호사 등 자살 경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만 명을 양성하고 생명사랑병원과 약국 575개소를 운영합니다.